여러분, 오늘은 그 2021년도 사업 계획서, 2020년도 사업 계획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 계획서에 대한 그 평가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으로 한 거는 매뉴얼 관련해서 이제 나간 거고, 실제 우리 기관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미 작성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그 직영이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니까 주간보호센터로 하지만, 요양원 방문 요양, 뭐,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도, 비슷한 틀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평가에 있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회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서만, 좀 배우면, 내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사업 계획서 틀은 저희 게 아니라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서 틀에서 어떻게 바꾸느냐이지,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시간을 좀더 들여가지고 공을 들이면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모양도 바꿔서 어디서 받은 게 있다고 하면, 하셔도 되는 거고, 예스 폼에서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로 받아가지고 뭐 바꿔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간보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뭐 장애인 거를 어디서 가져왔다 하면 그거 고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그 2020년 사업 계획서 시작이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서 지금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도를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잡고 바꿉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사업 계획서가 뭐 2016년도 게 있을 수도 있고 15년도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 계획서든 간에 일단은 바꿉니다. 바꾸면은 전체적으로 틀이 다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21년 사업 계획서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름을 땡땡재가복지센터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고요. 저는 이제 제일 사업 계획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목차입니다. 이 목차 부분을 먼저 일단 복사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세 문서로 만들어서 여기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모니터가 한 대라서 그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아시죠?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계획한 게 바뀌면 목차가 바뀌게 돼 있어요. 목차가 변경이 되면은 그거에 맞게끔 나중에 예전 목차를 알고 있어야지 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전후 목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변경 전 목차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변경 전 목차. 예, 이거는 나중에 목차한테 비교를 할 때, 네네.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바꾸고 나서 목차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틀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관 개요를 집어넣는데요.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기관 개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반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 기관 크기, 정원, 뭐 등등등 어떤 사업 하는지,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바꾸는 거는 설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일반 사항 말고 시설 사항, 네, 여기 이제 뭐 집기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인력 사항, 수급자 사항 등입니다. 일단 그 기관 개요에서 일반 사항, 시설 사항, 인력 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3번 코드에서는 뭐 이런 게꼭 필요하다 어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그 지금 2019년도 12월 12일 이후에 장기요양 지정 그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이제, 그러니까 지정이라기보다는 6년 재갱신이죠. 예, 그렇게 이제 바뀐 이후부터는 1번 코드, 2번 코드에 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개요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사업 계획서에.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있는 기관 개요는 보통 1번 코드, 2번 코드는 입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입구에 우리 어르신이 몇 분이고 정원이 얼마나 되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전지 크기로 해서 아마 대부분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이게 시군구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지도점 검사 항입니다. 이거는 꼭 평가, 그때 이제 평가로 설명드릴 때는 평가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관 개요를 꼭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좀더 자세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지도점 검할 때첫 번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얼마 만에 업데이트가 되냐면, 힌트를 드리자면, 일일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일지라고 하는 운영일지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인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 같은 경우에 여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기관 개요의 현황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21년도 제가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사업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이 있고, 연간 추진계획표 이렇게 지금 넣어놨는데,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일 1단위로 해가지고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국회의원 고객님들 그 가입만 하시면, 사실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가입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가입만 하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열리고 있어요. 이 연간 추진계획표 일정표를, 1년 계획표를 달력으로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달력 프린트 해가지고 할수 있게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단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까지 다 해서 연간 추진 일정 계획표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특이사항이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 계획하고 사업 예산,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사업 계획은 큰 틀에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어느 정도 큰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부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 부분 필수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평가 필수 사항에 맞춰가지고 각각 사업들이 있어요. 이 세부 사업 계획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부 사업 계획이 지정과 관련이 있다. 항상 생각을 했을 때 사업 계획서는 내년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지정제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정제라는 말을 자꾸 써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정갱신제로 변경이 되면서 지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시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넣을 때 필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넣으셔라라고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이게 영상이 조금 길 텐데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 아마 아시게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필수사항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업을 작성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할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번 사업 계획과 세부 사업 계획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세부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기간별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때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 내년 예산도 잡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서류로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앞에 있는 목차만 봐도 우리 기관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대략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반 사항입니다. 일반 사항 보면 기관 개요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관 개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명, 센터 유형, 시설인 경우에 시설명, 시설 유형, 설립일자, 대표자, 소재지 이렇게 이제 보통 들어가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어르신 라이프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활력이 넘치는 주간보호센터, 자립하는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원을 잡았는데요. 기관마다 이제 원운이나 비전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예,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평가에서 목표, 사업 목표, 원래 필수사항이죠. 그래서 목적이랑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르게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다르게 쓰는 이유는요, 저희가 항상 이 서류를 만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목적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목적이라고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목표가 있지 않아요.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관념 또는 목표로 향하는 긴장, 목표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천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행위의 목표인 거고요. 목표를 한번 볼게요.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실질적 대상으로 삼음, 그 대상, 도달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그 목적을 삼아 도달해야 할 곳. 정확하게는 이거는 목표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실제 우리가 지향하는 곳인 거고요. 목적은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죠.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전상 그 목적과 목표가 달라서 평가상 점수가 안 나오신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요. 목적, 목표를 둘다쓴 겁니다. 그래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밑에 내용 보세요. 목표는
뭐딱 끊어지죠. 약간 그 문어상 문어체로 되어 있고 위에는 약간 구어체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우선적인 거는 목표입니다. 목적을 만약에 작성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목표는 꼭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게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목표는 큰 틀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그에 이어서 목표는 이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런 정도이고요. 경영 이념은 이렇다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기관들마다 그럴듯하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목적과 목표 꼭 차이점 구분하세요. 목표가 우선이다. 일단 재가복지센터 현황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하기로 했었고요. 재가센터 현황을 넣은 이유는 이제 센터 현황과 시설 현황 둘 똑같습니다. 건축 면적, 생활 면적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쓰면 되는 거고. 센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면을 보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도면을 보고하셔야 된다. 예, 도면 보고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넓어요. 그래서 생활실이 뭐, 쭉 합쳐보니까 생활실이 한 개고, 2인 생활실 한개 있어서 두 개고, 사무실이 한 개고, 간호사실하고 같이 쓰고 있고,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한 개고, 식당 하나 있고, 비상대비 하나 있고, 화장실 2개 있고, 세면장 한 개, 세탁장 같이 쓰고 있다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요. 건조장이 따로 있다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기관에 맞게끔 표시를 해주고요. 이용 정원 그냥 그대로 쓰지 마시고 우리 기관에 맞게끔 쓰시고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뭐 예를 들어서 55명이다. 그러면은 2020년도 오늘 며칠이죠? 11월 23일 기준으로 딱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느냐. 사업 계획서 보통 미리 하잖아요. 미리 한그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수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3등, 1, 2등급, 뭐 2등급 2명, 뭐 3, 7명, 17명, 15, 계산하기 쉽게 15명으로 할까요? 30, 39에, 39, 예, 계산이 어렵네요. 16이네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그냥 넣은 거예요. 뭐 우리 기간에 맞게끔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간에 맞게끔 20년도에 11월 23일에는 이 정도 인원수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뭐꽉찬 곳도 있고 꽉안찬 곳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소자 현황을 넣어주게 되고요. 일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는 이렇다.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 예, 뭐 바뀐 게 없다면 그냥 씁니다. 예, 그냥 쓰고 입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월 1일 수가 기준이 아닌 게 아까 20년도를 제가 싹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 수가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2021년도 수가 기준으로 바꿉니다. 수가 기준으로 바꾸 변경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어요. 저는 우리의 친구 네이버를 항상 씁니다. 여기 쓰면은 여기에 2021년도 장기 요양 수가 치시면 다 나옵니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데들이 있죠. 이렇게 다른 센터에서 올린 거 뭐. 보면요,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다 나와 있고, 주간보도 나와 있고, 막문요양도 나와 있고.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시설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 거 나와 있고요. 방문요양 나와 있고, 주간보 게안 나와 있네. 여기는 주간보를 안 하는 데인가 봐요. 그러면 찾아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시간 관계상 찾으면 되죠. 찾아서 붙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20년 수가와 21년 수가와 21년 본인 부담금을 변경을 해서 싹다 표시를 해서 붙여주셔야겠죠. 예, 바꿔주셔야지 내년 사업 계획이 될 테고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7.5%였죠.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 10%였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경감이 가끔 바뀐다든지 이런 법이 바뀌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 같은 경우 우리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정사항입니다. 지정사항. 지정사항. 여러분들 별표 치세요. 비급여 세부 항목 기준 같은 경우에 지정사항이고 개시 항목입니다. 지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군구에서도 보고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오픈할 때나 재지정 받을 때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은 사업 계획서에 넣는 이유가 이게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넣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기관들마다 뭐 기호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식사 재료비 다른 부분이 있고요. 뭐 여기 3,500원 받는 데도 있고, 2,5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1,500원 받는 데도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운영 규정 개요 같은 경우에도 필수. 이거 필수 같은 필수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이거 운영규정 개요라고 하는 것도 지도점검 사항이죠. 예. 지도점검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운영규정 어차피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운영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다 붙이세요. 우리 운영규정이 아닌데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쓰는 거라고 하면 우리 운영규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영규정을 있는 내용들을 이용정을 몇 명인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비슷하겠지만 찾아다가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 운영규정 개요를 넣어주시고요. 이 운영규정 개요는 아시죠? 이거를 여기에다 적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적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운영규정 개요 중에서 보통 안 하시나요? 예, 그 공단 블로그에다가 보통 올리기도 하고요. 예, 보세요. 이게 쓰는 게 공단 블로그에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게 프린트해서 이거를 입구 같은데 우리 기관 입구. 보통 게시하죠? 네, 보통 이렇게 게시합니다. 운영규정 개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관 입구에 게시하는 내용 규정에서 잘안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가 1번 코드, 2번 코드라면, 이거 지정제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기관 입구에다가 운영규정 개요와 우리의 시설 일반사항, 그리고 이제 직원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통 게시를 해놓습니다. 크게.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죠. 알고 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설은 당연히 하고 계실 테고요.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댓글로 물어보시면 네, 그런 부분들 답변해 드릴게요. 장기간 급여 내용 같은 경우에 주간보험뿐만 아니라 예,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들이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있습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예, 제공 기록지에서 우리 기관 서비스에 맞게끔 제공 기록지. 이제 제공 기록지가 가끔 바뀌어요. 예, 바뀌는 때에 맞춰가지고 현재 바뀌었다면 예전 작년에 대비해서 이게 바뀌었다면 변경을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예, 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면 여러분들 여기 웹 검색에서 법제처를 검색합니다. 법제처 검색하시면요. 법제처 그 국가법령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쪽에 보시면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치시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별표 서식이 있어요. 별표 서식에 보시면, 별표 서식에, 이쪽에 인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앞에 있는 거 살짝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설 현황이라든지, 시설 변경 현황, 직원 현황, 인력 변경 현황, 이런 것들이 일반 현황. 이런 것들이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 아까 앞에서 했던 법제처에서 지금 지정 신청서 들어가면 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걸 참조해서 쓰시면 더 좋아요. 사업 계획 하실 때. 참조해서 쓰시면 더 좋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제공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제공 기록이라고 치면요. 12호 서식부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 간보, 시설 급여, 단기 보호, 복지 연구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주간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주간 보호를 할게요. 지금 이 사업 계획서는 다 공통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면 이 뒷장에 두 번째 장 뒤쪽에 이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 활동 지원, 건강, 이게 요양원이랑 주간 보호 방문 요양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방문 목욕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더 복잡해졌죠? 예, 이런 부분들을 2020년도에 대비해서 바뀌었다고 하면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에다가 넣어 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삭제하지 말고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 내용이고요. 2021년도, 예, 2021년도 내용이고 밑에 게 2019년, 2020년도 내용이죠. 2020년도. 그러면 지금 보면은 맨손 체조, 타월 체조, 세라밴드 운동, 왼손 체조, 타월 체조, 탄성밴드 운동. 예, 보세요. 글이 바뀌었죠? 보이세요? 지금 이게 2021년도 거고요. 2020년도 보세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라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세라밴드. 보니까 여기 있네. 세라밴드로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뀐다고, 이게. 조금씩.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는 언어 순화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제처에서 검색해서 이거를 이렇게 저는 검색 그냥 그 고치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신체활동 지원, 세면동, 구강청결 뭐뭐뭐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표로 넣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일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도를 하는데요. 이 조직도 좀좀 바꿔서 쓰세요. 이거 뭐냐면 우리 기관에 총무부가 있다, 의무부가 있다, 케어부가 있다, 관리부가 있다. 우리 기관은 케어부, 관리부,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무슨 팀으로 나눠져 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업무 분장표나 이런 부분들 그 작성을 어차피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하실 텐데요. 이 조직도는 센터장 하, 그 시설장 하 하시는 일 업무에 따라서 팀과 부를 나눠서 그 내용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좀 바꿔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누가 두면은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쓰시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직원 연황이 아까 19년도 기준이니까 20년도 기준으로 바꾸고 11월 23일 기준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 몇 명인지 적으세요. 예, 우리 기관에 몇 명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네,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 분장 일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이렇게 기관에 종사자 1인만 배치돼서 휴가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통 그 이제 협약기관, 그리고 우리 촉탁기관 있죠? 예, 협약기관 병원 지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 범위를 파악한 뒤에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간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휴가를 간다든지 직원들이. 아니면 뭐 공가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럴 수가 있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좀 가능하죠. 예, 왔다 갔다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쉽지 않고요. 센터장이 부재 시에 사무국장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우리 센터는 사무국장이 있어. 그러니까 사무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우리가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게 요양원 아니면 사실 크게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사무원을 사무국장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 사무국장이 없는데 사무국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어디 그냥 갖다 봐서 쓰시면 그냥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관에 맞게끔 사무원이면 사무원, 업무 대행을 누구와 한다,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업무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다잘 아시죠? 예, 본인 기관에 맞게끔 사업계 업무 분장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 일반 사항들, 예, 일반적인 일반 사항들과 그다음에 직원 현재 사항들, 어르신들 수급 사항들, 시설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네요. 그러니까 거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실제 사업 계획서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사업 계획서는 아까 위에 있는 것들을 두세 줄로 좀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사업 추진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막 되게 이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좋은 얘기, 사례 관리 하겠다, 보호자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잘 바꿔 쓰시고요. 인적 관리는 직무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센터 환경 이렇게 지금 통으로 써놨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게 이쪽에 있는 사업계획서 사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 관리 강화, 교육을 하겠다, 환경 내부 설비 강화를 하겠다, 후원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필수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지정이에요. 지정 필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가 급여입니다. 인건비. 예, 왜 그러냐면 인건비 지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건비 지급 사업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 교육하고 수급자 교육입니다. 직원 교육과 소속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훈련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난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직원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속자한테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 행동에 따라서 운동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꼭 평가에서 나온 교육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는 게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등등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필수적으로 들어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평가 점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정할 때꼭 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사회 연계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 의료 연계입니다. 지역사회 의료 연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협약기관, 촉탁, 협약기관을 얘기해요. 주관본 없어요. 지금 요양원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의료 연계라는 건꼭 촉탁 협약기관뿐만 아니라, 협약기관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협약기관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협약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찾아가는데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갈수 없어요. 이 부분 뭐 음료수라도 사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돈이 들어갑니다. 필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때 예산도 같이 잡잖아요. 이 부분이 꼭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후원 개발입니다. 3번 코드 같은 경우에 3번 코드 지금 자꾸 얘기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롱텀 공단 사이트 로그인할 때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신고 필증이 3번으로 나와 있는 3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후원 자체가 안 되죠. 예, 후원이 그뭐 후원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끊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후원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 후원금이 없다고 하면 없는 대로 내년에는 얼마를 조금이라도 하겠다, 지정 후원금 얼만큼, 비정 후원금 얼만큼을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연계 사업 강화까지만 써놨는데요. 예,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저희한테 받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지역 다른 데에서 이제 받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받은 게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 적혀 있는 필수 사항만큼은 우리 그 목표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 큰 사업들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들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놔야, 이런 제목을 잡아놔야 밑에 있는 이거에 따른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추가 사항. 네. 우리 기관의 부서별 사업. 예를 들어, 의료비.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로 하죠. 급여. 급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법제처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 사례 관리라든지, 부서별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어르신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만큼 더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고요. 간혹과 케어과 이런 데에서 실제 우리 상비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수사항은 아니고 추가사항으로 보통 잡았고요. 이건 물리치료도 있을 수 있고 간호파트 쪽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그 어린이들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이제 뭐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 회의 같은 거. 회의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회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참여, 행사 같은 거. 물론 뭐 이게 이렇게 이제 나눌 필요는 꼭 없는데, 나눈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따로 나눠서 추가 사항으로 보통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두개 정도면은 거의 잡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좀 크게 잡아놨거든요, 추계 사항을.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우리 사업 계획서가 적어도 30페이지 이상은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작성하시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잡아놓으면 내년에는 비슷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잡아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제목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사업 계획, 큰 사업 목표하고 사업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방향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이다. 큰 틀, 큰 틀. 우리가 큰 틀을 먼저 잡고서 시작을 한다. 예, 큰 틀에서는 뭐만 잡는다? 제목만 잡는다. 제목이 잡히면 내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사업 목표 큰 틀을 잡고 어떤 제목 필수사항과 추가적인 우리 사업들을 넣어서 그러면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금액까지요. 예산까지 싹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거는 뭐 여기 교육이죠. 뭐 우리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뭐 임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면 돼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그 무료로 해주는 데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예, 인터넷 교육으로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세요. 네네. 그 해서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뭐 교육 일정 정도는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총 예산이 나오죠. 총 예산. 이거는 뭐 기간마다 다 다른 거니까, 예, 기간마다 다 다른 거니까 다 잡고 나서 마지막에 채워놨습니다. 어떻게 채워놨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목을 아까 잡아놨었잖아요. 인건비 지급 사업, 운영 사업, 장기요양 사업, 프로그램 사업, 홍익수생복지, 직원센터 환경개선 사업, 후원관리, 여기 뭐 있다고요? 연계, 그 의료연계, 네, 이런 것들. 네,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7, 8, 9, 10, 11, 12, 13, 14 제목을 다 잡아놨었죠? 그래서 그 제목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이제 세부적인 걸 잡는 거예요. 큰 틀은 우리가 제목을 잡았고, 이거 하나가 하나의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사업계획서는 마스터를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가 하나의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라. 예, 결과적으로 아까 배웠던 제목을 잡는 부분들은 제목만 잡고서 맨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선은 여기에 있는 세부 사업 계획서를 하나의 사업 계획서, 이런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인건비 지급 사업을 할 건데, 인건비를 얼마가 나가는 게 좋을까, 우리 직원들 월급이 얼만큼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에요. 자, 그리고 센터 운영을 할 건데, 어떻게 회의를 할 거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거고, 지역사회 연계를 어떻게 할 거다. 이거 하나가 우리 운영하는 연계 사업 들어있네요. 이게 바로 우리 운영에 대한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케어에 대한 부분, 노인 장기화, 일상생활보호, 어르신 케어 관리, 의료재활 사업, 어르신 교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하나의 또 사업인 거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신체 재활, 인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가 프로그램, 뭐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의 사업 계획이다. 그죠?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사이사이가 하나씩 하나씩 딱 떨어지게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가 나오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아까 필수사항 꼭 기억하세요. 저는 필수사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네요. 20년도에. 그래서 이런 필수사항들을 꼭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를, 합쳐놓고, 그거를 통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만든 거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이 주요 사업 하나하나하나가 사업계획서인데, 이 사업계획서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 개를 다 짜서 걔를 합쳐놓은 것이 우리 기관의 사업계획서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도 괜찮다고 한 이유가,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각 부서를 짜은 다음에 걔를 합쳐도 똑같이 합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케어부에서는 이만큼 돈을 쓰고, 저쪽 그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는 이런 이만큼 돈을 쓰고, 그리고 관리부에서는 이만큼의 돈을 쓴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합쳐서 총액을 맞추나, 여기 있는 적혀져 있는 사업을 각각 써서 그걸 총액을 맞추나, 똑같은 사업계획서,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예, 종횡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급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세부 사항 목표 필수 사항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평가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 대상, 추진 일정, 이런 게다 필수사항이거든요. 예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 대상, 추진 일정, 이게 보이시죠? 이런 필수사항을 다 맞춰 놓은 거예요, 맞춰서. 필수사항을, 이 글을 바꾸지 마셔야 될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사항은 절대 이 제목을 바꿔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건 근로계약에 따라서 급여, 정기고, 성과금을 지급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를 보양시키고 인건비 지급 수준을 지키면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표가 있네요. 여기에 목표는 직원들의 사기를 보양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거래요. 그렇죠? 맞죠? 제대로 월급 줘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사업을 할때 월급이 얼마 나가고, 사대보험이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성과금이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간접비는 얼마가 나가고, 총 얼마가 나온다. 이 정도로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사업 계획이에요. 이거 한 장으로도. 너 얼마를 하겠다. 얼마만에 한 번씩 하겠다. 매월 하겠다.
매월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분기별 한 번씩 할것 같으면은 제수당 뭐 매월씩 발생돼 있는데 분기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한번 하고 4월에 한번 하고 7월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한번 하겠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 기간에 맞게끔 추진 일정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연간 일정에다가 저거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연간 일정에다가.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꼭 먼저 이 날짜에는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2월 1일에 하자는 게 아니라 2월 1일 날 직원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2월달이 되면 2월 8일에 하자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잡아놓으면 굉장히 수월하시겠죠? 일하시기가. 예,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날짜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는 내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서별로 하든지 사업별로 나눠서 그 부분을 합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든지 여러분들 기관에 이 사업계획서만큼은 저희 그 교육을 통해서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천천 박사입니다.